아니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그냥 열매 뽑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저한테 거북도 사냐고 물어보는 일이 생겼어요. 와, 이런 일이 생기네요. 방금 보고 있었다. 그림자 열매를 한번 나눠먹겠다고 가질 사람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inches later. 홍보해드릴게요. 그림자 열매 가져가 7분 초반에 레벨업하기 정말 좋습니다. 크크루 빙뽕. 홍보해드릴 테니 그림자 열매를 저에게 주십시오. 뭐야, 홍보해드리겠습니다. 그림자를 주십시오. 에이, 그럼 좋아하지 또. 코리아맨님, 그림자 필요하세요? 네? 따라오시죠. 자, 이쯤에서? 아니, 아니, 너, 뭐야, 너희는 왜 따라와? 자, 여기서 뿌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뭐야? 아니, 이 친구가 먹었는데? 나오세요. Run. Nope. 오, 뭐야 뭐야 뭐야. 아니, 쟁탈전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와우, 나이스. 그래도 다시 코리아 맷님이 그림자를 먹게 됐습니다. 코리아 맷님이 그림자 열매를 가져가시고 난 뒤 레벨업을 쭉쭉쭉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고 보니 스피노 열매였던 꼬부기 친구. 그림자로 바꾼? 좋템? 다음에는 꼭 조금 더 좋은 레어 열매 아니면은 레전더리 열매를 뽑아가지고 나눔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